얼마 전 영국에서 개최됐던 G7에서 일본의 스가 총리는 7월에 있을 도쿄올림픽에 대한 각국의 정상들에게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으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선수와 대회 관계자 그리고 관중 보호에 필요한 공중 보건 대책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간헐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 대회의 실현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결국 일본 내 도쿄올림픽 준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의 스가 총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직후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를 발표했으며 현재는 도쿄, 오사카 등 일본 내 9개 지역에 발현되었던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기존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G7 정상들의 지지에 힘입어 무관중에서 유관중으로 변했고 최대 1만 명까지 입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개막식에 한해서 최대 2만 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방안은 대회 개최는 물론 관중 수용에 집착하고 있는 일본의 스가 총리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는 것이 일본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요. 실제로 스가 총리의 경우 도쿄, 오사카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의 긴급사태 해제를 결정한 다음 지난 17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과 안심대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염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안전 리스크를 가능한 한 적게 하도록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스가 총리 발언에 대한 일본 내 국민들은 불신이 상당했는데요. 특히 마이니치 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 19일 일본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스가 총리가 말한 안전, 안심대회 개최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무려 64%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 감염대책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전염병 상황을 제2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며 정부는 너무 무책임하다.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일본 국민들은 지금 도쿄올림픽의 연기 혹은 취소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또한 여론에 더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 지난 19일 오후 일본의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던 우간다 선수단 9명 중 1명이 공항 검역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수는 미리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출발 전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하는 등의 일본 보건당국이 제시한 모든 방역 절차를 통과했지만 감염된 사실이 일본 도착 후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자칫하면 일본의 방역망이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인 만큼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가 정권을 잡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적이 있는가? 한국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아는데 먼저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해결책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조건 규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우간다 선수단과 같이 예방접종과 검사를 해왔다고 해도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 경기에 관계없는 곳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증가하는 그런 이벤트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스가 총리는 유관중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 내 감염 폭발이 일어나서 일본의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때 책임 소재만큼은 확실히 해뒀으면 한다. 그저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는다는 어줍잖은 말로 대변할 생각은 말았으면 좋겠다. 스가는 국민들의 생명은 완벽히 무시하고 있으며 올림픽이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스가 총리의 어마무시한 악행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베도 스가도 그저 국민들을 돈벌이로만 보는 듯한 무책임함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이제는 일본의 이런 정책 때문이라도 한국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안전 또 안전. 수십 번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싶다. 이것이 지금 일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더 이상 일본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난 무엇보다 이번 올림픽 개최로 인해 전염병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두렵다. 더군다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야.
한국의 방역을 하루빨리 따라하는 것이 정답이었을지 모른다. 지금 일본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일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금 상황에 올바른 대처가 불가능하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 이 코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일반 숙박시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올림픽 환자 전용 숙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은 명약 관화. 이 상태라면 앞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들어오는 선수단들은 격리 축제가 벌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조건 각 팀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양성자가 있을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통과해 버스로 이동하고 마중받고. 보통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출입구를 통해 건물로 이동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코비드는 영원히 소멸하기는커녕 앞으로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고 증감을 반복할 것이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감기처럼 퍼져나가는 바이러스의 향연은 이제 막을 수 없다. 스가는 그저 일본의 확진자 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보니 올림픽 개최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수십 년째 그렇게 자민당이 내놓는 정책에 당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중에서도 스가 총리는 도저히 총리를 맡을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의 대다수는 지금 올림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세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런 건 역시 없다. 심지어 스가는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우리가 이런 총리를 믿고 일본의 앞날을 맡길 수 있을까? 간 총리의 머리에는 도쿄올림픽을 어떻게든 성공시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뿐이다. 특히 그는 아베 전 총리의 재임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스가나 아베나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없지만 말이야. 국민의 다수가 연기와 중단을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무시하면서 국민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가? 제대로 된 해답을 내세우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무능함은 이제 제대로 깨달았다. G7에서 일본은 중심이 되지 못했고 많은 정상들은 한국의 대통령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어. 대체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대화를 왜 거절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하고 한국과 다시 한번 대화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일본의 총리라는 게 정말 한심하다. 제발 지금이라도 좋으니 총리도 의원도 모두 사퇴하길 바란다. 지금의 간 정권에서는 감염 대책 등을 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한국과 단절되었던 외교를 다시 실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이렇게 오늘 일본의 스가 총리 기자회견을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